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이록 코리아와 BMT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성광밴드랑 태광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종목이, 기업이 좋죠.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만 유일하게 사실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죠. 다 나머지를 선택했으면은 굉장히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선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조선주 이거 나만 이래 이럴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어저께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요. 0%고요. 삼성중공업도 거의 변동이 없었죠. 전일 종가가 마이너스 0.51로 끝났고요. 대우조선해양 어저께 종가가 0% 딱 끝났습니다. 반면에 현대미포조선은 로켓포를 쏘아올리고 있죠. 지금 최근에 거의 일주일 거래일 동안 단 하루 빼고 전부 다 양봉입니다. 네. 지금 8월 달 들어서 8만 9만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10만 9천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 제외하고 나머지 조선주들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잖아요. 나는 조선주 섹터는 맞췄는데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쵸? 소외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들 거기서 이제 태광 성광밴드 얘기 드렸고 태광 성광밴드 어저께는 성광밴드가 많이 갔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태광 성광밴드는 그 용접용 피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용 피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이록 코리아랑 지금 BMT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채롭고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전에 그 한국카본하고 뭐 동성화인텍은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다 그림이 좋죠. 여기도 뭐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조선주의 차이보다는 그래도 적죠. 조선 기자재는 어쨌든 같이 동행하고 있죠. 조선 기자재는 살짝 종목의 선택이 좀 틀렸더라도 아주 억울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행제에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 지금 LNG 관련해서 피팅해서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좀 계층 용장비나 더 다채로운 다른 산업 분야까지 하는 BMT 하이록 코리아까지 보면은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택해도 지금 뭐 그렇게 억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주 완성업체만 현대미포조선을 골랐다면은 조선 기자재는 어떤 거를 골라도 별로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록 코리아 지금 BMT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광밴드 태광을 워낙에 잘 알고 계신 이유는 맨 항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업 분야라도 항상 범용 제품이 먼저 나오고 특수용 제품을 다루는 것은 보통 나중에 다룹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음식도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를 먼저 다루지 양송이 스프니 치즈 스프를 먼저 다루지 않거든요. 뭐 그 정도로 사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분야입니다. 하이록 코리아는 개장용을 만들고요. 계측 장비의 줄임말이죠. 우리 그 뭐 여름에 롯데칠성이나 포카리 스웨트 뭐 가끔 차 앞에 그 트럭 보시면은 거기에 막 LPG 가스통 있는데 거기에 뭐 그 계기판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잖아요. 그게 계측 장비죠. 아, 네. 압력이나 이런 거를 수치를 나타내는. 근데 그 압력 계기판하고 LPG 가스통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게 바로 그 피팅이고 관 이음새고 거기에 이제 밸브 같은 게 달려 있을 거예요. 잠궜다 뭐 열었다 하는 그 밸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피팅은 그러니까 피팅하고 밸브 이 두 개를 하는 게 하이록 코리아 BMT 성광밴드 태광 이런 업체들이고 피팅은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플랜트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 파이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록 코리아는 계측 장비용이니까 아무래도 계측 장비용은 작겠죠. 태광 성광밴드 거는 엄청나게 크겠죠. LNG선이나 이런 배에서 연결하는 피팅이니까 엄청나게 큰 반면에
계측장 비용 마지막에 이제 계측기가 달려있는, 계측장비가 달려있는 그쪽에는 뭔 지름이 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작은데. 그러니까 소형이고 특수한 부분을 하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밸브는 강관을 통해 흐르는 유체의 유량을 조절하고 과도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죠. 우리 그 하잖아요. 가스 누출됐을 때 빨리 밸브 잠궈, 밸브 잠궈 이러잖아요. 밸브가 더 이상 계속 열려 있으면 가스가 누출되니까요. 뭐 그 전기 레인지 쓰는 사람은 뭐 필요 없겠지만 예전에 가스 레인지 계속 쓰시는 분은 가스 레인지 밸브 여행 가기 전에 잠그고 가시잖아요. 그게 밸브입니다. 하이로코리아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매출액 511억 6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31% 증가해서 103억 8,400만 원, 순이익은 102억 5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190.2% 증가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컨센서스 상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는 3,6,9,12의 그 실적을 저기 매기기 때문에 재무제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발표는 그 다음 달인 4,7,11에서 플러스 한 달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2분기가 끝이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나오고 있죠. 지금 어제 8월 9일만 해도 지금 거의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뭐 한섬, 네페스 다 있고요. 어제 8월 9일 날은 하이로 코리아가 나왔었죠. 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컨센서스 상회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맞게 나왔어요. 그 증권사가 평균치를 낸 거에 맞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액 33.5,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맞나 확인해보죠. 영업이익 131%, 순이익 190.2%. 전부 다 증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수치죠. 전년 동기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니까 2021년 2분기겠죠. 하이로 코리아가 나왔고요. BMT가 그 전날에 했습니다. 8월 8일 날.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적 확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BMT는 더 심한데 지금 매출액이 32.3%고 영업이익이 498.7, 네. 순이익은 39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BMT, 하이로 코리아가 8월 초에 이렇게 지금 잠정 실적을 내놨다. 근데 전부 다 실적이 지금 좋았고요. 물론 둘 다 컨센서스 상회는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서 컨센서스 상회가 나온 것들은 그 증권사 예상치를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컨상이라고 표현이 되죠. 컨하는 컨센서스 하회한 거고. 근데 BMT나 하이로 코리아는 컨센서스에 딱 맞게 나왔습니다. 뭐 컨센서스 상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더 좋았겠죠.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실적의 강세가 주가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로 코리아의 주 거래처는 당연히 조선 해양 분야 있고 석유화학, 발전, 반도체, 철도, 군수, 우주항공, LNG, 수소산업 전반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까 피팅이 뭐라고 했나요? 다양한 플랜트에서 파이프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뭐 원유를 옮기든 가스를 옮기든 옮기려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 이음새, 영어로 피팅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이로 코리아는 계측 장비용이기 때문에 계측 장비가 또 중요하죠. 이동만 시키면은 안 되고 그걸 제어해야 되니까. 우리 그 극한 직업에 보면 LNG선 그 접안해가지고 LNG선 육지로 옮기는 거 보면은 온갖 계측 장비와 피팅 이음새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거기를 작업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극조온, 극고압, 초정밀 이런 거 제품 만들면 마진이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25%에서 40%가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LNG는 극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극고압, LNG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그게 탱크에 금이 가면은 터져버려요. 그리고 초정밀은 당연히 우주항공, 그러니까 범용, 용접용 피팅이 아닌 개장용, 계측장비용 특수 피팅을 제조한다는 게 태광이나 성광밴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태광이나 성광밴드의 제품들을 보면은 직경, 지름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을 만드는 반면에 하이로 코리아는 굉장히 우리 도시가스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 용접용 피팅이 아닌 계측 장비용 피팅인데 거기서도 LNG 운반선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서 지금 주로 판매를 합니다. 밸브, LNG 제어용 초저온 밸브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저온 극고압에 견뎌야 되니까 이 마진이 높은 것들을 만들겠죠. 그리고 아까 우주항공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누리호 것도 역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분야로 넓혀가고 있죠. 누리호 밸브와 피팅을 공급했습니다.
당연히 이 우주항공은 더 심하겠죠. 밸브와 피팅이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우주 발사체 액체 엔진에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야 될 것이고 그 공급하는 통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밸브와 피팅이 필요하겠죠. 피팅에서 이동을 시키고 밸브에서 조절을 해야겠죠. 유체 이송과 제어를 담당하는 밸브와 피팅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산화제 벤트 밸브, 연료 벤트 밸브, 가압제 충전 배출 밸브, 산화제 비상 배출 밸브, 체크 밸브, 필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하이로코리아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밸브 37종에 222개, 튜브 피팅 직선형, T자형, 십자형 합쳐서 260종 5,413개가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 때 하이로코리아께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7차 발사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1년에 2번 정도씩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지금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으니까 하이로코리아도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당연히 하이로코리아를 찾겠죠. 다른 경쟁자, 새로운 것을 하면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탱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업체를 바꾸느라고 6개월 연기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쉽사리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지금 넓히고 있다는 거. 그리고 BM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 실적이 정말 과공할 만하게 올라왔죠. 근데 여기는 BMT는 원래 반도체 산업 분야에 조금 특화되어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IT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IT 기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반도체에서 맨날 뭐 세정 작업에서 가스를 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피팅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밸브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IT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UHP, 초고순도 피팅 밸브를 납품을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BMT도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처럼 조선업체를 담당했죠. 국내 조선 3사에 다 납품했고 중국 메이저 조선사, 특히 LNG 선박용, 아까 말한 초저온 밸브를 공급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BMT는 실적이 좋게 나온 거 다 보셨고 2003년에 삼성전자의 개장용 피팅 밸브 공급업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광, 성광밴드 한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이 지금 BMT를 하는 이유는 약간 용접용보다는 둘 다 계측 장비용이고 조선에만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2019년에는 UHP, 아까 초고순도 제품에 대한 추가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이 피팅과 밸브를 쓰게 되는데 삼성전자 개장용 피팅 밸브 공급업체로 등록된 이후로 쭉쭉쭉 성장해왔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서 테일러시에다가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2024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이고 당연히 여기도 지금 피팅과 밸브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벤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주요 공장 발표를 할 때마다 BMT는 IT, 이 시황에 반도체 시황에 연동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BMT의 장점은 가장 다양한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피팅이나 밸브가 모든 다양한 산업의 플랜트에 쓰일 수 있다고 했지만 특히나 BMT는 더 다양합니다. 올해 3월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제품 판매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은 게 튜브 피팅, 볼 밸브 이런 피팅이나 밸브 쪽인데 개장용 쪽이에요. 또 계측 장비용인데 아람코에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코를 비롯한 아랍에서 석유화학 플랜트가 지어질 때 아 저기 아람코에서 인증받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BMT 거를 이제 수주를 발주를 많이 하게 되겠죠. 국내 피팅 밸브 기업 중에 승인받은 사례 중에 가장 많은 품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유가에 따른 지금 뭐 원유 가격은 아직도 사실 뭐 100달러가 깨진 것도 있어요. 브렌트유, 두바이유, 지금 WTI 중에. 근데 아직도 고공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러니까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분야 투자가 계속 일어납니다. 카타르 LNG 그 발주 프로젝트도 지금 그 슬롯 예약해 놨던 게 하나씩 계약이 체결되는 이유가 카타르가 중동에 지금 오일 가격이 올라서 돈이 이제 수월해지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분야 투자는 확대될 것이고 그럼 오일 가스 플랜트용 피팅 밸브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평택 3공장 바이든이 찾았던 그 공장의 증설에도 당연히 피팅 밸브 그 수요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 그리고 지금 고유가에 따른 이 에너지 플랜트 분야 그리고 조선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계측 장병 피팅 밸브를 납품하고 있다는 이 장점, BMT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그 지금 뿌려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와 BMT가 크게 보면은 성광밴드 태광과는 다른 면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하이로코리아는 누리호에 관련된 우주항공 분야에 조금 강점이 있고 BMT는 IT 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이쪽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네 개 기업이 전부 다 피팅과 밸브를 하기 때문에 전 산업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이 정도는 우리가 조선산업이 좋아진다. 뭐 원유 가격이 올라서 유가 플랜트가 많이 지어진다. 뭐 우주항공산업이 좋아진다. 이럴 때 항상 낙수효과로 기자재 업체를 볼 때 네 개 업체는 꼭 비교해 가면서 투자할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 리스트에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팅과 밸브 업체 하이로코리아와 BMT 알아봤는데요. 실적은 방금 전에 들으셨던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주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전 피팅 밸브 업체가 아주 지금 좋은 모습으로 밑바닥에서 떠오르고 있죠.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자기의 네. 그 궁합 구미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요.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60개월 선을 돌파했고 여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2만 5천 원 정도의 선과 이 120개월 선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목표가 될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거의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년도부터 이 120개월 선 여기를 못 뚫고 있거든요. 네. 그것과 고점 추세선 2만 5천 원 정도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차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로코리아의 BMT, BMT도 지금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약간들의 차이만 있죠. 야, BMT는 주가가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이 태광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라는 게 위에 올라와 있죠. 이거는 아까 말한 IT 반도체 산업 그리고 유가 관련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BMT는 사실은 고점을 다 뚫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의 저항이 싫고 나는 조선 산업에 너무 연동되는 거 싫다. 그러면 이 IT 산업에 연동된 BMT를 선택하시면 더 좋다. 근데 나는 아까 조선 3사에 지금 떠오르는 LNG선 프로젝트의 그 어떤 다이나믹한 그 거기에 몸을 실어보고 싶다. 그럼 그 3사를 하는 게 좋고요. BMT는 지금 이미 그 신고가를 뚫어놨고 2021년도 6월 달 17,650원을 찍고 온 이 가격 여기가 지금 이제 1차 목표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BMT와 또 3사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조금씩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같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모습이라든가 사업의 중점을 둔 분야가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조건을 따져봤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것들을 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거는 BMT입니다. 네, 지금 밸브와 피팅 업체 네 개 업체 중 가운데 BMT는 나머지 3사와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IT와 석유화학 제품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